중개 업무의 범위입니다. 76페이지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 77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고 77페이지 그 다음에 2번에 법인의 겸업 제한인데 법인의 겸업 제한 별표 3개 하시고 이건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업무 지역 범위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은 원칙이 시도입니다. 원칙이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중개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개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칙으로 갔습니다. 부칙. 부칙이란 부수적인 규칙이다 이 말이죠.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잘 안 출제 안 되는 부분을 굳이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겠죠. 중개 대상물의 범위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 10년간. 중개 대상물의 범위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에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즉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가능하다고요.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종류별에 따른 중개 대상물의 제한은 없다. 즉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이제 법인의 겸업 제한이 중요하다고요.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의 겸업 제한인데 77페이지 2번에 있습니다. 이 취지가 뭐냐면 법인에게 겸업을 제한한 취지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데 법인은 돈 되는 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법인이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이 있고요. 홍콩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 다 법인들, 대형 법인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이 다 중개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고 돈 되는 걸 못 하도록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양가로 1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4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양가로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행만 할 수 있고 임대관리대행만 할 수 있고 임대업은 할 수 없습니다. 돈 되는 거는 임대업을 해야 돈 되죠. 임대업을 하면 월세 한 4, 5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근데 이 관리대행을 해보니까 저는 만 원 정도 받고 해봤어요. 만 원 정도 받는 거는 월세 이제 뭐 했냐면 다가구주택 방 19개 있는 거
관리대행 하면 2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월세 안 내면 독촉하고 이런 거 하는데 만 원씩 받았다고요. 근데 하우징마트 같은 경우는 이게 임대관리도 위탁관리형이 있고 자기관리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관리형으로 아예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은 방 한 개에 5만 원씩 받는데, 그럼 만약에 월세가 50만 원이다, 방이 20개다 하면 월세가 1000만 원이죠, 한 달에. 그럼 무조건 1000만 원에서 방 한 개당 5만 원씩 빼면 얼마예요? 900만 원. 무조건 900만 원 입금시키는 거예요. 공실이 나든 말든. 그런 게 이제 자기관리형이라고 하는데, 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5만 원씩도 받아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만 원밖에 못 받아봤어요.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외국 법인은 자본금은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돈은. 그래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임대도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임대 관리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된다.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 하고 주택만 가능합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은 관리대행도 안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78페이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돈 되는 거는 개발업을 해야 돈 되거든요.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죠, 안 되죠 하던데, 상담업은 됩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 상담업이라는 말이 없지만 상담을 계속하면 그게 상담업이잖아요. 그 상담업은 되지만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밑줄 치시고,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되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LBA 법률중개사, 부동산 114, 부동산 뱅커 이런 거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파리바게뜨 뚜레쥬로 뭐 이런 거, 골목식당 백종원이 뭐 이런 백다방 이런 거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가맹점업. 가맹점업을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일반인을 대상으로 X입니다. 양가로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은 안 됩니다. 주택 분양 대행만 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 대행업만 됩니다. 분양업은 안 되고요. 돈 되는 거는 분양업을 해야 돈이 돼요. 분양 대행업 해봐야 MGM 300만 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분양 대행 수수료는. 근데 분양업을 하면 50% 정도는 남죠. 모든 상품은 대량으로 팔리면 50%는 남아요. 식당도 잘 장사 잘 되는 곳은 50% 남아요. 하루 종일 식당에 손님 한 명 오면 50% 안 남겠죠. 그건 적자겠죠.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이 오면 50% 남는다고. 그래서 분양도 직접 분양을 해야, 지어가지고 직접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만 된다고요.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하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분양 대행업을 하면 뭐 300에서 한 많이 받아봐야 10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그게 뭐냐면 도배, 이사업체, 소개,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가능합니다.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게 돈 되고, 이삿짐센터 소개시키면 저 같은 경우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아봤어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도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운영하면 도배업체 이런 거는 거의 인건비잖아요. 재료값보다는. 그래서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된다. 6번.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매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죠.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할 경우에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중개인은,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개인은. 그 다음에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분양대행하고는 300을 받든 3천만 원 주면 3천만 원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즉 여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당사자 약정만 있다면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이나 이런 거 하고 컨설팅 해주고 돈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같은 이런 특수법인들은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이 여섯 가지 업무 할 수 없고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농협이라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인개업공개사의 겸업 문제인데 개인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탑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겸업을 해도 됩니다. 개인중개업소는 중개사무소에서 담배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담배 파는 거 겸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이 여섯 가지 업무도 다 할 수 있고 여기에 없는 업무도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다고요. 단 중개인의 경우 개인이라 하더라도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도 가능하고 다른 업무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80페이지 사무소 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겸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겸업이 가능하다면 겸용도 가능하겠죠? 중개 외에 담배 소매업을 하면 그게 겸업이고 담배를 팔면 겸용이잖아요. 사무소에서 금도 팔아도 됩니다. 겸용해도 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80페이지 기출문제 나왔는데 보면 답이 3번인데요. 분양대행인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이 아니고 주택 상가 분양대행 가능하다고 했죠?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택지 분양대행,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이 중요하다. 자, 다음은 중개 사무소 설치입니다. 82페이지 양가로 2번 82페이지에 보면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은 회사지요. 법적으로 사람이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라는 말이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은행 같으면 지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한 개의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그 외의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꼭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사무소를 두게 두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개사무소가 하나 있고 모델하우스 앞에 가서 파라솔 천막을 설치해도 그게 이중사무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3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2번에 양가로 1번 설치 기준인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 메뉴에 별표 보면 3번 메뉴에 별표 보시면 3번 메뉴의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미적용 이렇게 돼 있죠.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은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84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 절차인데 85페이지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신고 옛날에 승인받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데 신고는 어디다가 하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왜 7일이냐 하면은 7일 이내인데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해주고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필증을 교부해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입니다. 책임자 우리 교과서는 84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번이 있고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4번에 있습니다. 4번.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가 있습니다.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원본은 반드시 원본이라는 말을 할 필요 없고요. 4번은 반드시 4번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원본이죠. 자,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되고 책임자 자격증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고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증명서류 보증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증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보증설정을 하지 않고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하면 되는데 분사무소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신고기 때문에 신고는 바로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무등록업자는 보정 설정을 못한다고 했는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업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게 분사무소 설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85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번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맨 밑에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정설정 증명서류입니다. 처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가 되겠는데 재교부 신청은 어디다가 합니까? 재교부 신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 필증을 교부했죠. 그럼 재교부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재교부 받아야 됩니다. 만약 분실했으면. 자,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번에 보면 4번에 맨 밑에 보니까 4번에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 맨 밑에 세 번째 별표를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분사무소 인장 등록, 분사무소 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다. 다만 분사무소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그런데 맨 마지막 별표에 보면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아니고요. 86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7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87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인데 만약에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는 유성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유성구에 걸어놓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맨 밑에 시장군수구청장 이름이 누구 이름이 되어 있겠어요? 종로구청장 이름 되어 있겠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 필증을 교부하니까.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공동사용 88페이지 맨 위에 의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줄 보면 개업공인회사는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인회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4번 공동사무소 사용 절차를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법제 구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 규정에 의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회사 승낙서, 개업공개사 승낙서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X입니다. 시행령 16조입니다. 그래서 법 13조 6항하고 시행령 16조 딱 두 개 규정밖에 없습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공동사용입니다. 공동사용. 공동사용.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합동이라는 말 대신에 공동사무소라고 해도 되겠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공동사무소. 옛날에는 합동사무소. 자, 규정 딱 두 개밖에 없다. 개업공개사는 13조 6항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을 사용할 수 없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면 사무소가 가령 A, B, C, D가 있습니다. A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A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 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고 D 사무소는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고 C 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밖에 있는 중개사무소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출제 취지를 잘 봐야 돼요. 관할구역 밖에 있어도 사무소 이전해오면 가능하다는 뜻이고, 관할구역 밖에 두 개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을 사용한다는 취지는 아니죠. 하나의 사무소에 이전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전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고요? C나 D가 이전 신고할 때는 A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지 A 건물주 사용 승낙서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고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전 신고를 해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고, 또는 둘 이상이 동시에 새로운 사무소에 신규 등록을 해도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가령 A, B, C, D 네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칸막이가 사무소에 현실적으로 네 명이 같이 사용한다는 이야기, 한 사무소에서 칸막이 있어요 없어요? 칸막이가 있으면 공동사무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별도의 사무실이에요. 공동사무소를 완전히 칸막이 설치해놓고 따로따로 출입문이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개별사무소라고요. 공동사무소는 칸막이가 없고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고 뭐 파티션 같은 게 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해놓을 수는 있겠죠. 완전 칸막이는 없어요. 칸막이는 없는데 실제로는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는 종별은 상관없어.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소위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끼리끼리 아니라도 됩니다. 중개인은 중개인끼리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종별이 달라도 됩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가령 A가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하고 B가 을이라는 직원을 고용하고 C가 병이라는 직원을 고용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갑을 병, 정 뭐 이거 다 다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시험에 갑의 업무상 행위는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하면 X죠. 공동사무소 대표자를 누구로 정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자율적으로 공동사무소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운영규약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누가 대표자라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어쨌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갑하고 A만 책임이 있지 다른 개업공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A가 업무 정지되면 A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B가 등록 취소되면 B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ABCD 자격증, 등록증 각각 따로따로 게시해야 됩니다.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할 때도 각각 개업공개사가 따로따로 해야 되지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신고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동사무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 밖으로 보이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지금 한 15년째 공동사무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지금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개사무소 간판에는 한 사람 간판만 달려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등록증 두 개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간판을 반드시 달아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간판 안 달고 중개업해도 돼요. 유리창에 썬팅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한 개 중개사무소 뭐 행운공인계사 사무소 하나만 달아놓고 안에 들어가니까 행운공인계사 사무소도 있고 행복공인계사 사무소 하나 더 만들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하냐?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분이 있어. 15년 동안 여자분 두 분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그분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15년 됐는데 처음에 한 번은 한 5년 동안은 A 이름으로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5년 후부터는 이 사람 폐업해버리고 B 이름으로 한 5년 개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A, B 두 사람 이름으로 공동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세무조사를 해도 5년 동안은 세무조사 안 하거든요. 5년 동안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 세무조사 하지도 않아요. 중개사무소. 어쨌든 지금 공동 거기에는 지금 소득이 한 사람당 2천만 원 정도 받아간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월급을. 그러면 한 사람 2천만 원 벌어가면은 공동사무소를 하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전부 소득이 더 낮으면은 세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세금 줄이려고 이렇게 공동사무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형제 간에도 쉽지 않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분도 제가 한 분은 알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니다 보면 공동사무소. 왜냐하면 이게 소득을 분배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만약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만약에 한 건 하면 이게 공동을 한 사람 다 같이 나눈다. 4분의 1, N분의 1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자 한 사람이 가지기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손님 오면 자기가 중개하면 자기만 가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출입문을 들어오면 서로 호객행위해야 되겠죠. 빨리 내가 끌고 와서 내가 계약해야 나만 받겠죠. 그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기가 하면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누기로 N분의 1 이렇게 많이 해요. N분의 1 하면 무능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있으니까 같이 안 하려고 하겠죠. 유능한 사람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득을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90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공인중개사법이 사이드에 있는 게 한 네 문제까지 최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90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완전 사이드에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문제를 중요한 것만 다 내버리니까 만점자가 400명이나 나왔어요. 전국에서 공인중개사법이. 그래가지고 출제위원들 다 잘렸어요. 만점 나와가지고. 너무 쉽게 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만점 못 받게 하려고 이거는 완전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을 문제를 낸 거죠. 예, 답은 4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유를 적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86페이지에 있잖아요. 86페이지 거기 한번 보세요. 86페이지 게시함에 나왔다고요. 기출문제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보니까 신고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적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명칭 소재지 적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소재지 책임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책임자 자격증 발급한 시도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사유서 적으라는 말은 없죠. 이거는 강의 안 한 내용이 출제됐어요. 강의 제가 강의하는 것은 90%만 적중시킬 수 있도록 강의합니다. 100%는 안 될 수도 있다고요.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 거의 10년에 한 번도 안 나온 거 이런 걸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걸 정리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90페이지 사무소 이전 절차부터 지금 강의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처음에는 천천히 진도 나가다가 막판에 그냥 빨리 나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모르는 게 있어도 일단 진도를 8주를 그냥 나눠서 공평하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아마 너무 빠른 느낌이 있고 힘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등록 절차 중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미성년자부터 해서 12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업을 할 수 없고 취직을 할 수 없는 거지 자격증을 딸 수 없는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는데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자격도 취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벌규정은 과실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상 책임과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겸업제한, 법인의 겸업제한에 대해서 했죠. 법인의 겸업제한이 중요한데 법인만 겸업을 제한한 이유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겸업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4번에 겸업제한. 겸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인은 이 여섯 가지 업무만 겸업을 할 수 있다. 개인은 여기에 있는 여섯 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내리는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인데 소자가 빠졌네요. 분사무소인데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의 책임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세 가지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하지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사무소입니다. 사무소 공동사용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만 혹시 못 달라.